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중동 세계사 담당하는 큰 별쌤 최태석입니다. 역사다 최태석! 네. 자, 이제 우리가 어, 저쪽 중국, 일본 받고, 이제, 음, 인도, 동남아시아 받고, 이제 남은아시아 지역, 바로 서아시아가 남았습니다. 그죠? 자, 이란, 이라크 지역. 자, 여기는 오스만, 튀르크가 있잖아요.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난립니다. 유럽 열강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데 정말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여기도 정말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 아이고 참 야샤 이거 어떻하니 이거. 자, 그 모습 한번 보죠. 자, 오스만 제국의 쇠퇴. 자, 유럽의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네, 바쿵이래. 지중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중해로 바꿔주세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어, 이건 뭐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오스만트리크가 딱 맞고 있으니까, 어, 특히 이제 이 유럽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는데 후추가 필요했거든 후추. 후추를 먹어야 돼. 후추를 먹어야 돼. 아, 근데 오스만 티르크가 막고 있어. 어떻게, 어떻게? 아, 후추는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해서 결국은 예, 이 지중해 쪽이 아니라 저쪽 빙 돌아가지고 빙 돌아서 후추가 있는 인도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대항 대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크, 그 중간에서 말이지, 그 중계무역을 하면서 돈 엄청 벌었거든요. 오스만 티르크가 근데 어, 이제. 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러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고갈이 왔고, 그리고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 그리고 그리스 독립 운동의 영향으로 세력 이 약화. 그러니까 뭐 이집트도 떨어져 나가, 그리스도 떨어져 나가 막 떨어져 가는 거 이제 왜? 뭐 별로 별볼 일 없어졌으니까. 어, 이러면서 그냥 우리끼리 살게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강성했던 오스만 치르크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였죠. 자 이러면서 이 오스만 제국 세태에 이집트의 자체와 그리스의 독립을 허용하고 유럽 영토를 대부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로 탄지마트 19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탄지마트 개혁을 단행하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외부적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내부적이 막 떨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서구식 근대화를 통한 바로 부국 강병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는 모습을 지금 이 탄지마트 어, 오스만 트르크에서 오스만 제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자, 오스만 제국의 탄지마트.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탄지마트. 탄지마트, 예, 오스만 제국의 서구 근대적 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전개를 보면요, 민족적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요. 예, 근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평등이고, 어, 그리고 어, 투명성이에요. 근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평등성 그리고 투명성이에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자, 유럽의 근대적 행정법률, 군사, 교육제를 적극 추종해서요, 의회 설립. 아, 의회 설립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어, 그렇다면 뭔가 어떤 술탄 오스만 제국은 일단 여러분들 술탄 칼리프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술탄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어떤 그 권위가 엄청나잖아. 어,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힘을 의회가 설립한다는 얘기는 견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대충 감이 오죠. 어, 그러면서 근대적 헌법 지정되었고 입헌군주제 그렇죠. 이제 의회가 설립되었고. 그 군주 역시 바로 법에 의해서 제안을 받는 입헌군주제가 시행되겠네. 의회 설립, 입헌군주제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의회 설립이 꼭 입헌군제는 주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 대략 의회가 설립되었어? 그러면 입헌군주제적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탄지마트도 역시 그겁니다. 탄지마트의 핵심은 바로 입헌군주제다. 단지마트의 핵심은 뭐다? 바로 이판 군주제다.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결과, 바로 이 보스층의 반발과 유럽 열강의 간섭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러자, 또이 이 청년, 청년들이 또 나서게 될 텐데, 자 탄지마트 개혁을 했어 뭔가 입헌군주제 당했어 왜 부국강병 해지려고어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오스만 제국 영토 상실했지 유럽 열강의 간섭은 더욱 더 심해졌어 뭐야 개혁을 했는데 입헌군주제 어 그래 뭐 권한도 좀 나눠줬는데 의회 설을 해줬는데 왜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 술탄 앞돌마 하미드 이세가 야 이런 거하지마 다시 다시 옛날로 복귀 옛날로 복귀하면서 자유주의를 막 탄압하는 거예요. 복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 라는 식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전제정치가 다시 부활합니다. 헌법 정지! 네,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헌법도다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제가 눈에 얘기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어요. 네, 한번 자유라고 하는 것들을 맛본 상태에서 그것을 뒤로 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결국, 청년들이 들고 일하는 거예요. 청년 장교들이 전제정치 강화에 반발하면서 청년 퀴르크당을 결성을 했죠. 흐름 잘 이해하셨죠? 탄지마트 개혁했어. 개혁의 성과가 미비한 것 같아. 다시 전제정치. 무슨 소리야? 청년들이 들고 일하는 청년 퀴르크당. 이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자, 헌법의 부활과 외국인 간섭 배제 요구, 그러나 수용되지 않죠. 그러면서 무력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일종의 쿠데타.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근대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헌법과 의회의 부활, 그 다음에 근대 산업 육성, 근대적 교육의 실시, 외세, 배척, 운동의 전개. 근데 이게 청년 트리크 당이 이렇게 해서 다시 어떤 자유주의를 복귀 했는데 너무 과격한 트리크 민족주의를 강요해요. 요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 발칸 지역, 이 오스만 제국에 있는 어떤 그 영역 속에 있는 그 지역 주변 영세를 흔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결국 1차 세계대전으로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건, 바로 이 청년 튀르크당 분명히 자유주의, 어, 이거 수용해야 돼. 라고 하면서도 과격한 민족주의, 이런 모습들을 너무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세 배척 운동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청년 튀르크당이 극단적인 민족주의 표방으로 제국내 갈등, 당연하겠죠 오스만 튀르크당에도 여러 종교, 여러 어떤 그 사상, 여러 어떤 그 신념들이 있을 텐데, 이걸 딱 몰고 가니까 하나로만 몰고 가니까 불만이 많겠죠. 결국 제 일차 발칸 전쟁이 발발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일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면서 결국 해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하여튼 어떤 그... 하나로 다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역사에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어떤 쇠퇴라고 하는 그모습들라도 출발점, 변곡점을 보면은 대부분이 일방성, 예, 사람들이한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방성 그리고 차별성 이런 것들이 늘 사태를 심각하게 키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 나오고 있잖아요. 또 청년 투르당도 너무 과격한 어떤 그런 일방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강요되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탄지마트, 오 아니야 전제정치, 그다 청년 투르크당 혁명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그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이 아랍 지역의 와하부 운동이란 게 벌어집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나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았죠 이와하부 왕국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옛날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와하부 왕국이 따다 우리 독립할 거야라고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와하부 운동이 나오는데요 이븐 앞들와하부가 주도합니다 초기 이슬람교의 정신 회복을 추구 이슬람교의 근본 교류와 경전에 바로 쿠란을 기반으로 한 생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쿠란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한게 바로 와하 부분도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여러도 어디에서 바로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에서 바로 이런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결과는요, 어, 바로 이 술탄의 종교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 민족 의식이 성장하면서 아랍 각국의 독립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아라비아 반도에 전파되면서 결국 사우디 아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 건설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맨날 그 석유 많은 그 사우디 아라비아 막 얘기하잖아요.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어떤 그 출발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아랍 민족주의, 특히 이 와하브 운동, 이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그 반도에 영향을 주었던 게 바로 이 와하브 운동에 의해서 바로 이런 아랍 각국들이 사우디 아라비아 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랍 문화 부흥 운동이 전개됩니다. 아랍 지식인들 사이에서 전개되었고요. 아랍의 어떤 고전을 발굴하고 연계하면서 연구하면서 현대 아랍어의 확립이 되었고 아랍 민족의 단결과 독립 운동 고취를 했고요. 오늘날 아랍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중동 지역에 왜 석유 석유 석유얘기 하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모임체, 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나라들. 그런 것들 바로 이 와하부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출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쪽 이란 쪽을 한번 볼게요. 이란 쪽에 이카자르 왕조의 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18세기 말이 통일 왕조로 수립된 거죠. 그러니까 어, 지금 오스만 제국 옆에 있는 그 이란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9세기 러시아 영국의 그 대립 속에 많은 영토와 이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근대적 개혁을 실시하죠. 재정 개혁하고 뭐 신식 학교 설립 그런데 이제 보수파의 어떤 그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대적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비슷해요. 예 어떤 그 근대 교육이라든지 뭐 신식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거, 그런 것들을 지금 했다는 라 건데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담배 불매 운동이 이 칼자르 왕조 내에서 전개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참이 담배 때문에 참 벌어진 사건인데. 이 카자르 왕조가요, 영국 사기 에게 담배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 거예요. 오로지 영국 사기들만 담배를 파는 거야. 자, 그러자, 왜 우리, 우리, 우리의 어떤 그 권리를 넘기느냐라고 하면서 불매운동 을 전개해요. 와, 이러면서 여러분들 담배를 끊어요. 영국, 영국이 개입되어 있는 담배 안피겠다고 해서 담배를 끊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와,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단이 있어야만 되 되는 건데 정말 이들의 어떤 애국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왕과 외세에 반대하는 민중 저항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결국 담배 독점 판매권을 회수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영국이 열받았죠. 무야 이거 하면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또 내도록 하면서 오히려 더또 이게 악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어떤 그 담배 담배 불매 운동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예, 그런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입헌 혁명으로 들어옵니다. 담배 불매 운동을 계기로 정부와 왕실의 비판이 증가되었고 근대적 개혁 주장이었으며 카자르 왕조의 전제 정치에 반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회 개설, 입헌 군주제, 헌법 제정의 입헌 혁명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더라. 와우, 담배 불매 운동이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자유와 인권을 향한 어떤 몸짓은 거대한 몸짓에서 출발한 건 아니고요. 바로 그 작은 몸짓. 정말 담배 하나를 끊어내는 어떤 그런 결단. 이 결단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고 그 덩어리가 더큰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그 신장을 가족이 된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이 카자르 왕조 내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계신 겁니다. 자그 결과 영국과 러시아의 무력 간섭으로 실패했고요.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 영토의 대부분을 또 분할 점령하는 그런 결과는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런 동력들이 나중에 다시 이지역을 되찾게 되는 그런 힘이 될 겁니다. 역사는 여러분들 후퇴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역사의 수레받기와 합치하는 방향이라면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역사거든요. 자, 이번엔 이제 이집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집트, 이집트. 자, 우리가 지금 사우, 지금 오스만 제국 봤고요그 아래쪽에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그쪽 지역, 반도 그 지역을 봤고요 와하브 운동에서 나왔죠. 예, 그리고 옆에 있던 카사르 왕조, 이란, 예, 그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 어, 이집트를 볼게요. 이집트는요, 무함마드 알리의 계열, 오스만 제국, 이집트 총독인, 이무함마드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군대, 행정이고교육제도를요 유럽식으로 변경. 산업이. 이뭐다 어디나 지금 근대화 정책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에집트 자치권 을 획득하게 되는 거야. 이이 오스만 제국은 이렇게 에집트 떨어져 나가죠. 그리스 떨어져 나가죠. 이게 딱 공중분해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하... 이 스웨즈 운하예요. 스웨즈 운하 이 스웨즈 운하 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면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갔잖아. 근데 스웨즈 운하를 딱 이게 확보하고 를 있으면 어 바로 단, 단축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 스웨즈 운하를 이집트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유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정말. 돈 되는 데라면 정말 그침을 흘리면서 달려드는 그 제국주의 영국 아닙니까?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이때 영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영국과 프랑스의 자금을 빌려 스웨지 운하를 건설하죠. 내정 간섭의 빌미가 됩니다. 자, 아랍의 파샤에 의해 이집트는 이집트인에게라는 구호로 바로 외세 배격 운동이 전개되었고 영국에 의해 진압됐죠. 결국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됩니다. 영국이 이걸 가만히 냅둘 리가 없어요. 에이, 스웨지하나이 엄청난 이권을 놓칠 리가 없죠, 영국이요. 네. 결국 그에 저항했던 에집트인들, 아라비 파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의 배격 운동을 전개했지만 실패로 일단 돌아가는 모습들. 자, 유럽 열강이요. 금과 다이아몬드 등의 그런 자원을 누리고 경쟁적으로 아프리카를 또, 이번 이제 아프리카에요.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반제국주의 저항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침략하니까 반제부지 저항운동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겠죠. 자, 이번 에디오피아를 에 한번 살펴보죠. 에디오피아. 자, 아프리카로 왔습니다. 자, 에디오피아는요, 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프리카는요. 메넬리크 이세의 주도고요. 도로와 교량건설 서양의 근대적 교육체제 도입, 강력한 군대 육성. 이런 거다 서구의 어떤 문물들이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어, 아도아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을 물리치면서 독립을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알제리는요 또 30년간 프랑스에 저항을 했고요 수단은 영국의 침략에 맞서 무함마드 무함마드 그아우마드가 바로 이 마흐디 운동을 전개하면서 저항을 하는데 결국 영국 이집트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참이 아프리카 역사는 정말 이렇게 저항을 꿈틀하면 팍 진압하고 꿈틀하면 진압하고 이런 정말 그 아픈 역사를 이 아프리카는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나미비아는요 바로 헤헬로인이이 독일의 침략과 수차례에 맞서 본게 있고요. 여긴 또 독일군에게 또 진압이 됩니다. 정말 각기 격파되고 있죠. 탄자니아는 독일인의 면화재배 강요에 또 저항했던 그런 모습이 있고요. 남아프리카는 바로 즐루왕국이 영국군을 격파했지만 영국군이 다시 남아프리카를 또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는 여러분들 각국의 어떤 나라들이 어떤 나라와 관련인지, 요 남아프리카 왕국은 영국, 뭐 탄자니아는 독일, 남이비아도 독일, 뭐 이런 식의 그 연결고리만 가지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여기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어, 아프리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나라는요. 역시 오스만 제국. 예, 오스만 제국을 정확하게. 오스만 제국 받을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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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지금부터 별채우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서아시아의 어떤 그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우 정말 여러분들 어, 이 섹션에서는 정말 서구 유럽 열강들이 정말 그 약소민족들을 계속 식민지로 만들면서 침략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정말 그 서구 유럽 열강들의 어떤 탐욕스러운 제국주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끼리 서로 탐욕스럽게 먹다가 어왜내걸 먹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연료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수 있는 세계 대전으로 또 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그 비극의 모습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